안녕하세요. 이현경 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방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환 속에는 그 질환이 의미하는 느낌이 실은 질환 명칭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방간 들어보셨죠?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간은 단단해지고 이제 더 이상 간의 기능을 해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장기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간을 자칫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지방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간 경화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들어봐 있을 겁니다.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지방간을 본인이 스스로 지방간이란 말을 들었다면 항상 간경화나 간암을 연상해야 된다면 아주 무서운 일이겠죠? 실은 그러지는 않고요. 간 지방간이라는 것은 질환은 아니고 증상입니다. 빨리 그 원인을 알고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게 된다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무서운 결과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단, 간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너무나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그것은 간 경화나 간암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간 그러면은 리버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벌써 영어가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학용어는 국가고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이브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라이브라는 말은 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콘서트라 그러죠? 생음악을 듣는다고 하죠. 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그래서 리버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내고 있는 장기가 곧 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저희가 먹게 됐을 때, 자, 우선 위장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장관이 생겨 있습니다. 아마 많이 접해봤던 것이죠.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했을 때 이것은 소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다시 흡수가 되어집니다. 흡수가 되어질 때는 포, 도, 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져야만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화액에 도움을 받았겠지요. 자, 이렇게 흡수가 되어지는 성분은 우리 인체의 검증기관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으로 일단 들어가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자, 간에서 하는 일은요. 첫째,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간에서 하는 일은 흡수된 성분을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요.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가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했지만 그 섭취된 것이 흡수가 된다고 해서 내 몸에서 다 이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간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되어져야만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에서 하는 일은 배설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즉, 간에서 쓸모없는 성분, 흡수가 되어졌지만 쓸모없는 성분은 배설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 하는 일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음직한 내용인데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신진대사에 이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배설 가능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내 몸에 축적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해독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성분이 다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의 순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신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성분, 섭취해서 우리의 몸에 흡수된 성분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몸에서는 신진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간이 만약에 손상돼서 망가져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밥한 그릇 먹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은 다 됐지만 간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지 못한다면 신진대사에 이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몹시도 피로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나머지 군더더기는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지 못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에 간이 안 좋은가? 피곤해. 자꾸만 피곤하다. 이것은 간이, 꼭 간이 나빠졌을 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간이 손상되면 우리는 쉽게 피곤해져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고갈 상태인 거죠. 아무리 먹어도 내 몸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해설 가능한 형태로 바꾸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지 아주 무서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적혈구라고 들어봤죠? 적혈구. 우리 혈액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은 적혈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120일의 시간을 살고 나서 죽습니다. 죽으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으로 바뀐답니다. 자, 이거 꼭 외워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간호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당히 즐기는 센스.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1년 동안 많은 내용들을 의외로 아주 쉽게 배워갈 겁니다. 자,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120일을 살고 나서 120일이 지난 후에 바뀌어버린 시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빌리루빈이 해설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지 못하면, 그런데 적혈구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빌리루빈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니요, 누른색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배설되지 못하면 그 색소가 침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금세 알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간호학 강의가 여러분과 같이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황달입니다. 너왜 이렇게 얼굴색이 요즘에 노래? 간이 안 좋은가? 한번 검사받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이것은 간이 망가졌을 때 황달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간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술, 담배에 찌들려 있다면 간에서는 더 이상 해독작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성 성분에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간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간은 참 무던한 장기입니다. 엄살을 부릴 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간은, 내 간은 썽썽해. 그렇게 어저녁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봐, 나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은 90%가 망가지고 단 10%가 간세포 기능을 해내고 있어도 무던하게, 꿋꿋하게 제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뜬하게 해독작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내 간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91% 망가지면 갑자기 간이 꽈당 쓰러지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간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독작용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독성 성분이 내 몸에 누적되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웠습니다. 리버라고 했지요. 리버. 살아가는데 간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에, 누구나 할것 없이 간에는 5% 정도 지방이 좀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지방이 축적될지를 잠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요. 아까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이 됐다 그랬는데, 이 성분이 가서 해낼 수는 없겠죠. 이게 지방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